호남 4등급 1200m 부경의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에이스데이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선행에 나서고 직선주로 먼저 접어드는 4번 에이스데이와 8번 온누리질주입니다. 에이스데이 만만치 않고 바깥쪽 8번 온누리질주 그 사이를 파고드는 6번 위닝댄서까지 8번 온누리질주가 앞섭니다만 6번 위닝댄서가 21조의 500승을 향해 달립니다. 6번 위닝댄서와 8번 온누리질주 4번 에이스데이까지 6번 위닝댄서 21조의 500승을 안겨주게 됐습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나보다 먼저 하기 대단해. 아, 아이고. 따라갈게. 빨리 따라오세요. 10개 남았어. 당사자인 저는 상당히 좀 어렵게 한 것 같아요. 남들 뭐 최고의 조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그냥 하루에도 몇 승씩 막 올리고 그러는데 상당히 참 쉬워 보였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오늘 그 500승 한 위닝댄서 같은 경우에는 말이 숨은 능력은 있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우승해 줄 줄 알았는데 번호가 바깥번 받아가지고 바깥으로 돌다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번 편성표 보니까 한 6번 받아가지고 그래도 가능성은 조금 접근했다 그렇게 생각됐고 앞에 선행 가는 말들 두 마리 있고 해서 그 두 마리 보내주고 그냥 뒤에만 따라가면 승산 있겠다 좀 기대는 했거든요. 했는데 뭐 그 기대만큼 또 기수가 잘 따라줘가지고 잘 전개했고 막판에 추입을 잘한 것 같습니다. 상승 경화 할 때 뭐 저만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코로나 하면 저 좀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가 다 어려울 텐데 어려운 시기도 저도 상당히 힘들었지만 내색은 못하겠더라고요. 뭐 다 힘든데 나만 내색한다 해서 누가 알아줄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그냥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지금 하는 일이나 잘하자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 견뎠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조교사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쉽게 우승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1승 1승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 막 쉽게 말해서 막 피가 마를 정도로 뭐 간절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좀 쉽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앞만 보고 좀 뚜벅뚜벅 나가는 조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웠지만은 조금만 더 참고 계시면 올 연말까지는 모든 분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이 되고 나면 더 좋은 모습으로 저 밝은 얼굴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